첨단 과학기술 특히나 반도체 측면에 대한 분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특히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나 제가 봤을 땐 빨라야 되는 하반기부터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지금 이제 2차 전지, 신재생, 카메라, 5G 네. 이런 정도를 이렇게 언급해 주셨는데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게 종목 추천은 아니고 네. 이게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섹터는 알아도 네. 기업들을 또 잘 모를 수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혹시 그 하나솔루션 네. 같은 거 좀 언급해 주셨고 그다음에 그 퓨어셀 들어가는 네. 기업들 좀 언급해 주셨듯이 네. 맞아요. 공부 차원에서 네. 저희가 좀 접근할 때 2차 전지 쪽에서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것들 조금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2차 전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 소재 관련주들은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예전에는 제가 IRA 법안이 초기에 나왔었을 때는 이거는 최대 수혜는 LG엔솔이고 그다음에 포스코케미칼이다라고 얘기를 드렸었는데 이미 좀 많이 올랐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기에는 좀 부담이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장비주 왜냐면은 내년부터 또 미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가 대대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장비 업체를 바라볼 때 크게 세 가지의 기준점을 바라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다른 업체들 대비 기술력이 있는가 두 번째는 많이 납품했던 이력이 있는가 최근에도 특히 유럽 쪽에 유럽도 지금 자체적인 공급망을 확보하려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유럽이 또 단점이 뭐냐면 이러한 기반을 예전부터 구축했던 국가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낮아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요. 야, 근데 장비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한 큐에 해소시켜주는 업체들이 몇몇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야야 너네 할 줄 모르지.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게. 장비 너네는 이런 장비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장비 쓰려면은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이렇게 작동시키면 돼. 하나부터 열까지 장비 설치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냥 너네는 딱 키 하나만 돌리면 돼. 턴키네요. 네. 턴키 방식이에요. 잘하시네요. 네. 그래서 그 턴키 방식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다양한 납품 이력도 갖고 있으면서 마지막으로는 사실 우리나라 입장을 안 볼 수는 없어요. 2차 전지를 바라볼 때 우리나라가 왜냐하면 2차 전지 점유율 또 상위 국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상 예전부터 대기업들이 이 코로나 시국 이후로부터 돈을 엄청나게 벌었거든요. 정말 많이 벌었어요. 근데 이 유보금을 섣불리 쓰지를 못했어요. 투자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2차 전지 장비 업체들 역시 마찬가지로 아니 우리나라 그 2차 전지 셀 업체들 대표적으로 LG엔솔, 삼성 SDI, SK온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해줘야 우리 같은 장비 업체들이 돈을 벌 텐데 쟤네는 돈은 많이 벌었으면서 왜 돈을 안 쓰고 있냐 계속 오매불만 기다렸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기업들 입장에서 안 그래도 물가 올라가고 경기도 안 좋아지는데 섣불리 투자하기 그렇죠.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 원래 정부가 풀어줘야 돼요. 아 괜찮아 우리가 너네 이게 투자하면은 세액공제도 좀 해주고 좀 보조금도 좀 지원해줄게 이런 식으로 좀 정책적인 지원들이 좀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었다 보니까 기업들 역시도 막 이렇게 섣불리 나서서 투자하기 어렵었다. 근데 윤정부 들어오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풀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올해 5월부터 우리나라 진짜 대기업들이 완전히 그냥 기존에 묵혀왔었던 메가톤급의 투자를 좀 발표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LG, SK, 삼성 이런 기업들이 그때부터 투자 움직임을 발표했다 보니까 장비 업체들이 이제는 빵긋빵긋 하는 거죠. 드디어 기다렸던 게 나왔구나. 근데 그 중에서도 LG엔솔이랑 SK온의 투자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냥 투자 움직임을 보여준다라고 해서 장비 업체가 직접적으로 돈을 받는 건 아니에요. 사이클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보통 투자를 하고 나서 장비 업체를 한번 딱 물색한 다음에 오케이 야 너 우리 장비 하자 공급계약을 맺고 실질적으로 장비를 납품한 데까지 보통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기간이 걸린대요. 그렇다라는 거 뭐냐? 처음에 투자를 발표했었던 게 5월경이었다 보니까 그로부터 6개월 1년 뒤면은 올해 11월 이때쯤이구나 지금 이 시기구나 이 시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는 장비 업체들의 대다수의 또 수주 납품 이런 공급 계약들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져볼 수 있겠죠. 지금까지 기다렸던 만큼 한 번에 공급 계약이 나왔을 때 큰 규모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SK온과 LG엔솔과의 관계도를 계속 맺어왔었던 장비 업체들 중에서 기술력, 그 다음에 턴키 방식의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기업들을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겠는데, 그 기업 중에 제가 봤을 때는 이 2차 전지도 여러 공정이 있어요.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근데 그 공정 중에서 돈이 되고, 그 다음에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진입장벽을 좀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공정이 전극 공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모두 교집합을 넣고 봤을 때 2차 전지 대장주는 장비 쪽에서는 또 PNT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뭐 전체적인 공정에 대한 좀 장비와 그 다음에 턴키 방식을 또 갖고 있고, 나중에 폐배터리 관련된 모멘텀까지 갖고 있는 하나 기술도 여러분들이 같이 공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좀 싶어요.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우선 공부하신 거 나눠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2차 전지 그 LG 엔솔하고요 포스코 케미컬이 정말 많이 언급이 됐었잖아요. 예, 예. 그리고 흐름이 굉장히 좋았고, 예. 근데 또 최근에는 약간 조정을 받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맞아요. 너무 많이 올랐어. 근데 이런 게 이제 아무래도 좀 대형주니까 네. 좀 접근하기가 편하잖아요. 익숙하고. 그래서 주가 눌릴 때마다 이런 걸 좀 모아가는 걸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요. 장기적으로는. 예, 근데 대형주는 솔직히 저라면 잘 안 건드리는 게 대형주가 올라가려면 기본적으로 시총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차지하는 이 시총의 비중이 높단 말이에요. 예. 얘네를 일정 수준 이상 끌어올리려면 어쩔 수 없이 시장이 같이 올라가줘야 돼요. 예. 근데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아직 시장의 모멘텀이 좀 불충분합니다. 돈의 흐름상 예. 그만한 돈이.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를 물론 모멘텀은 굉장히 충분하고 돈을 잘 벌고 있지만 이 주식시장 내에서 이 기업의 주가가 더 끌어올려지려면 그만큼 더 많은 돈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부족하다. 결국에는 시장 관점으로 봤을 때는 시장에 지금 같은 긴축에 대한 움직임들이 좀 풀렸을 때 그때는 오히려 대형주들을 더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고 수익을 키워갈 때라고 좀 생각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중소형주 쪽을 키워가실 때고, 대형주는 올랐다면 좀 팔고 다시 눌리면 또 사고 이런 식으로 좀 박스형에 대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좀 초반에 좀 언급해 주실 때 그 반도체 투자도 좀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서 또 아까 5G 언급해 주실 때 삼성전자도 좀 언급해 주셨고, 네. 그 반도체는 좀 구체적으로 조금 이게 아직은 조금 이렇게 투자하기가 네. 그 적각인 한 것 같은데 네. 조금 이렇게 그 모멘텀이 안 보이는 건가요? 사실 반도체만큼 싼 주식 찾기도 어려워요. 네. 그만큼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반도체는 제 기준으로는 내년까지는 더 관망을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그 관망은 하되 공부는 하셔라. 그게 왜 그러냐.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수출 국가예요. 예전부터 수출로 정말 많은 돈들을 벌어왔는데 그게 다 세계화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였거든요. 왜냐하면 지리적인 여건에서 바로 위에 중국이 있고 바로 밑에 일본 있고 좀 가면은 유럽 있고 좀 가면 미국 있잖아요. 지리적인 요충지가 굉장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도 팔아먹고 일본에도 팔아먹고 유럽에도 팔아먹고 미국에도 팔아먹으면서 여기저기 팔아먹으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벌어갔던 국가가 우리나라였는데 큰 산업이 됐죠. 그렇죠. 기간 산업이 됐지. 대표적인 게 반도체였단 말이죠. 실제로 반도체 수출 우리나라 기준으로 반도체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가 중국 그다음 미국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두 국가가 지금 반도체를 싸우고 있어요. 그럼 우리나라 입장에서 애매하죠. 지금 미국은 우리나라한테 뭘 하고 있냐면 치포 동맹에 가입해라. 너네 중국이랑 놀지 말아라. 우리나라 쪽으로 붙어라. 미국이랑 대만이랑 일본, 한국 이렇게 네 국가 모여가지고 반도체 굴기 만들어서 중국 찍어 누르자. 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어요. 네. 이 와중에 아니 당장에 중국이 가장 큰 고객인데 미국 쪽으로 붙으려면 이 고객 포기해야 되는데 그 매출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지금 아까운 거잖아요. 사실 양측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다 수출하면서 돈을 벌면 우리나라가 지금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 패권으로 지금 싸우고 있는 국면에서
정말 어마무시한 돈을 벌 수가 있겠죠. 왜냐면 양측으로 팔아서 돈 벌면 되니까. 근데 우리나라 입장이 그런 입장이 아니다. 지금은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구간이다. 하나의 줄을 택해야 되는데 아마 제가 봤을 때 미국 쪽의 줄을 택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죠. 지금 정부의 이런 입장이나 정책적으로 봤을 때도 그러면 당장에는 이 중국 쪽의 고객들을 놓쳐야 되는데 네. 그 국면, 즉 전환기 있기 때문에 반도체 업체들이 한번 출렁여야 돼요. 예. 예. 당장의 고객들을 와 하면서 기존에 벌었던 거 여기에서 다 벌면 돼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세계적인 지금 트렌드 흐름 자체가 첨단 과학기술 특히나 반도체 측면에 대한 분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투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우리나라도 역시 마찬가지 특히 제가 봤을 땐 반도체 장비 쪽에 대한 수혜를 기대할 수 있겠지만 내년 하반기부터나 제가 봤을 땐 빨라야 되는 하반기부터나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차라리 그래서 반도체를 공부를 하실 거면은 미국 기술주를 보시는 게 좋겠다 싶어요. 아, 네, 감사합니다.